네, 오늘 은행권 채용 비리 혐의와 관련한 재판들이 여러 열렸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재판이죠. 하나금융지주 하명주 부회장에 대한 검찰 구형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검찰은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하명주 부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한 부회장은 하나은행장이었던 2015년과 2016년 사외이사와 지인 등의 청탁을 받아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 또 남성 지원자가 더 많이 채용되도록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 부회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 부회장은 최후 변론에서 인사부장에게 지인 등의 지원 사실을 전달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생각이 짧았다면서도 인사부장이 기준을 어겨서까지 합격시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 판결은 다음 달 25일 오후 2시에 나올 예정입니다. 네, 국민은행 채용비리 사건 관련자들은 유죄가 최종 확정됐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청탁을 받고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고 임의적으로 남성 지원자의 합격률을 높인 혐의인데요. 대법원은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은행의 전 인사팀장 오모 씨에게 징역 1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에선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잘못된 관행을 답습했다면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법인은 벌금 500만 원이, 나머지 전 HR 총괄 상무 등 전직 임직원들 3명은 모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